최근 전 세계의 주요 이슈는 중국의 산샤댐입니다. 하루 종일 산샤댐이 검색어 상위에 오르고 있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하여도 어쩔 수 없이 최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산샤댐 붕괴 위기 관련 내용입니다. 산샤댐이란 단어 자체만으로 중국인 분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스트레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유튜버로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려야 하는 책임이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있는 그대로의 현재 중국 산샤댐이 또다시 붕괴될 위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전 세계의 과학자들의 칼럼 내용을 보면 산샤댐이 붕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은 기정사실이고 저 역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곳이지만 한마디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산샤댐은 내년 2023년에 붕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2022년 올해 붕괴가 안 되고 내년 2023년에 붕괴가 된다고 보는지에 대하여는 추후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산샤댐 붕괴는 유럽의 과학자들의 의견대로 2022년 아니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 2023년이냐의 부분일 뿐이고, 이제 우리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산샤댐 붕괴 이후의 상황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산샤댐 붕괴 이후 그 뒷수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산샤댐은 분명히 붕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11일 또다시 시작된 중국의 장마는 광동성을 시작으로 하여 7월 12일 화요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은 이미 홍수로 장시성 등지에서 4천여만의 이재민과 142명의 사망 및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산샤댐 수위가 만수위에 달하고 있다는 말도 들려오는데,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산샤댐 붕괴와 같은 현상은 기상학이나 지질학 관련 전문가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지 일반인들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의 과학자들의 칼럼이나 논문 내용, 그리고 SNS를 통한 그들의 솔직한 심정을 자세히 판단해 봐야 합니다. 제 말은 산샤댐의 붕괴 여부를 판단하려면 관련 분야의 지식이 밑바탕에 있어야 판단 가능한 것이지, 일반인 분들이 산샤댐이 붕괴한다 만다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산샤댐 붕괴를 판단하려면 최소한 중국 내 지진에 대한 분석 능력과 기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산샤댐이 붕괴되지 않는다, 붕괴된다는 것에 대하여는 일반인들은 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전문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비견한 예로 누군가 오른쪽 아래쪽에 배가 아프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분의 몸 상태에 대한 확실한 진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의사 선생님, 특히 내과 선생님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배가 아픈데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판단하시긴 어렵습니다. 같은 분야라도 내과인지, 이비인후과인지, 외과인지 등 어떤 학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의료 분야인데 하물며 산샤댐 붕괴와 같은 것을 어떻게 일반인 분들이 붕괴가 된다 안 된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말인지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전문가분들이 산샤댐이 위험하다고 말하신다면 그것이 팩트이지 일반인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전문 분야를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산샤댐 관련 산샤댐 변형설과 주민 대피설은 산샤댐이 변형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그 분야의 전문가의 판단일 것이고 주민 대피설은 방송 기자분들이 취재를 통하여 알려진 사실이니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면 그냥 우리는 그 전문 분야에 대하여 따지지 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황샤오군 중국 건축과학원 교수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SNS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말한다. 산샤댐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창 아래 지역 사람들은 모두 달아나라 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전문가가 산샤댐 붕괴를 경고하고 나섰다며 게시물을 퍼져날랐습니다. 황샤오쿤 중국 건축과학원 교수는 산샤댐 붕괴에 대하여 붕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분야의 지식인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의견에 대하여 틀리다, 맞다를 판단하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그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소리 말라는 무언가 경고 조치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반인 분들이 산샤댐 붕괴설이 과장된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현상으로 매우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 2020년부터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와 지진으로 산샤댐 붕괴 위기에 놓여있는 중국은 중국의 그 수많은 포털 사이트 검색 엔진들의 산샤댐 붕괴 관련 검색어를 아무리 많이 넣어보아도 별다른 기사가 검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3년째 산샤댐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여전히 중국 내에서는 산샤댐 붕괴 관련 기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중국 정부에서 말하는 그대로 산샤댐과 진사강의 바이어탄댐이 안전하다는 것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나요? 분명히 언론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함에도 말입니다. 중국 같은 통제된 국가에 직접 가서 조사를 해볼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일반인분들이 산샤댐 붕괴가 과장되었다는 말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따라서 산샤댐 붕괴 관련 이야기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판단을 믿어야 합니다. 7월 12일 화요일 중국 뉴스를 보면 세계 최대의 댐인 산샤댐이 범람할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계자들은 여유롭습니다. 홍수는 걱정할 일이지만 산샤댐의 붕괴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중국 수리부 관계자는 양쯔강 홍수 방제 상황이 엄중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평온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서 현재 양쯔강 본류의 특대 규모의 홍수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산샤댐을 점차 댐을 비워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일부의 기자분들이 산샤댐을 다녀오신 뒤에 산샤댐이 방류량을 늘리면서 물줄기가 거세게 뿜어져 나오지만 댐은 견고해 보였다며 외견상으론 붕괴설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가 말하시는 부분입니다. 산샤댐이 붕괴 상황인지는 육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의 관련 분야에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은 그 관련 분야에 전문가 분들 뿐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이 지금같이 엄중한 시기에 산샤댐의 균열된 부분에 대하여 촬영을 허가해 주었겠습니까?
당연히 안전하다는 것을 촬영하도록 관련 부분만 유도하여 촬영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산샤 댐이 얼마나 큰데 그걸 다 촬영하도록 놔두었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